이렇게 풀어놓은 거야, 연어 살. 다 익힌 거. 요때 노하지? 이게 줄까라고 이게 매운 거. 오늘 36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갓바밭이 왔고요. 오늘 일요일이라서 여기 주차비 무료. 아주 좋습니다. 엄마 차 타고 왔어요, 오늘 엄마랑 같이. 여기를 와서 갓바밭에 오면 제가 항상 오는 곳, 벤가마. 소바 같은 거 올려놔도 될 것 같고 이거 하나 살게요. 1,100엔. 이거 국자 하나 사갈까? 도마 좋은 거 많다. 비싸네. 좋은 건 비싸, 엄마. 이거 너무 좋다. 이거 2,500원. 이거 어떤 분이 인스타에 올렸던 거 본 것 같아요. 요 무늬. 전 이거는 잘 모르는데. 유명한 건가? 그냥 요거 큰 거를 하나씩 사야겠어요. 다시 쇼핑하고 엄마랑 밥을 먹으러 왔어요. 저는 요거 연어, 살짝 연어 덮밥 느낌인데 오차즈케 이렇게 해서 먹는 거. 엄마는 아마 요거? 이걸 아까 고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화장실 갔기 때문에 엄마 온 다음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요거 간장 여기다가 해서 먹으면 돼. 근사하네. 그러니까 육수를 이렇게 만드는 거래. 양 많다. 처음에는 이거랑 먹으라고 했던 것 같아. 온센터 맛. 두 번째. 두 번째는 이런 거 넣어서 이렇게 먹고, 세 번째는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서 오차즈케 느낌으로 나머지 이 야쿠미를 다 추가를 해서 이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저희 새우튀김도 시켰어요. 점심은 여기서 먹었습니다. 처음 먹은 데인데 되게 엄마랑 저랑 둘 다 엄청 만족스럽게 먹었어요. 엄마랑 장을 보러 왔습니다. 오늘 엄청 많이 돌아다니는데 여기가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 엄마가 야끼비타스니 먹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한번 하려고요. 그리고 아마 닭을 좀 굽지 않을까. 치킨 스테이크 느낌으로 생각 중이에요. 왜 이렇게 비싸?
이거 마늘종이다. 마늘종 파스타 해야겠어요. 요거는 생강이래요. 신기하네. 새송이버섯 98엔. 저도 새송이버섯이 98엔인 곳에 살고 싶습니다. 38엔. 슬슬 껍질 벗겼어요. 이거 좀 비싸다. 138엔. 물가가 엄청 비싸졌네. 여기 있다. 여러분, 요거 샤케후레크. 이게 그 연어 요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연어 살 다 익힌 거. 근데 여기 밥에 얹어 먹어도 맛있고, 주먹밥 같은 거 먹어도 맛있고, 볶음밥에 넣어도 맛있고, 진짜 맛있거든요. 이게 579엔인데 요거 진짜 맛있습니다. 또 지금은 안 살 건데 미국 돌아가기 전에 또 한 두 개 이 정도 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라유는 요거 추천합니다. 요 브랜드 모모야 맞나? 요 라유 맛있어요. 그리고 미소시루도, 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몇 번 얘기한 적 있는데 요거 맛있습니다. 요 아사게. 이게 연두색, 이 검정색 글씨, 그리고 그 옆에가 유게, 이게 있거든요. 요거는 시로미소고 이거는 아와세 미소예요. 근데 둘 다 맛있는데 저는 이게 좀 더 괜찮더라고요. 인스턴트 미소시루 10개. 미소 따로 건더기 따로 돼 있거든요. 저는 저게 제일 맛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미소를 사가신다면 그냥 이런 거? 시오미소? 사실 미소 아무거나 괜찮기는 한데 제일 유명한 거는 이게 제일 유명한가 보다. 나시리 요데노아지 요정의 맛? 요거? 이거 되게 유명하고요. 마루코메 이거 맛있다. 이거 넘버원 써있네요. 이것도 이게 되게 무난 마시기 편한 그런 미소. 나는 요거 써. 지난번에 이거 사갔어. 근데 또 사가야 돼. 얼마 안 남았어. 근데 엄마는 필요 없어 아예? 귀다시 안 써. 귀다시만 쓰잖아. 귀다시는 다시다 아니야? 이거 혼다시. 이거는 이렇게 스틱으로 되어 있는 거고 제가 지난번에 사간 건 이거거든요. 네, 이건 60g, 308엔. 이거는 56g, 218엔. 근데 요거를 그냥 엄마는 많이 안 쓰시니까 요거를 하나를 쓰고 오늘 나머지는 제가 미국에 가져가려고요. 아, 여기 있네. 왜냐면은 이거 어제 친구 집 갔는데 이거 추천하더라고. 그 내가 찍어 먹어봤다? 근데 이거 맛있어. 후리카케야. 근데 이거 추천하더라고. 이거 하나 사보자. 지용이 먹지 않을까? 두 개 사 그럼. 249엔이네. 내가 하나 갖고 가고 지용이 집에서 먹으라고 해. 그럼 이거 하나 사. 나는 아마 한 두 병 사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집에서 먹을 것만 사. 이거 어제 친구 집에 갔는데 일본 친구한테 요즘에 뜨는 조미료 소개해달라니까 이거 소개해주더라고요. 이거랑 이거. 아무튼 요거 오늘 고기 구울 때 한번 써보려고요. 그리고 집에다가 하나 두고 저 미국 갈 때 하나 사가려고요. 그냥 지금 하나 더 사야겠다. 재고도 별로 없네. 네, 요거를 하나 사겠습니다. 이게 좀 살짝 만능 조미료? 만능 스파이스 요런 느낌이에요. 아마카레가 더 맛있다고? 이게 줄까라고. 이게 매운 거. 요거는 제가 항상 사가는 카레 자와 카레인데 이건 당분 칼로리 오프, 50% 오프된 저당 카레? 요런 거예요. 하나면 되려나? 어차피 12월에 또 올 거니까 하나만 사지 뭐. 이거는 엄마가 먹는다고 하나 샀습니다. 요거 하나 사자 그러면. 이게 사태야? 모모니꾸. 해감해야 되는데. 해감 다 돼 있는 거다. 몇 개 사야 돼? 한 3개 사야 되나? 이거 다 쓰나 느끼 돼 있는 거야. 여러분,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오늘 36도라는 거예요. 저 머리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다 틀어 올렸거든요.
머리를 풀고 도저히 다닐 수 있는 그런 날씨가 아니에요. 하,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저 원래 미국에 와서 파마 하려고 웨이브를 조금 넣고 가려고 했는데 다 됐어요. 그냥 이거 하고 싶으면 겨울에 와서 하든지 미국에서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아무것도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웨이브를 하면 뭐예요? 웨이브를 하면 웨이브가 예쁘게 남으려면 며칠 동안 머리를 풀고 다녀야 되는데 왜냐면 집게로 이렇게 찝으면 그대로 또 모양이 생긴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아니야 그냥 나중에 와서 할게요. 오늘은 일단 교회 아침에 갔다 왔고 그리고 엄마랑 차 타고 아사쿠사까지 가서 갓바바시 둘이 쇼핑을 했는데 원래는 한두 시간 정도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뭐 마트 들렸다가 집에 와서 저녁 해먹자 이랬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이거 진짜 그냥 뭐 더워봤자 얼마나 덥겠어요. 사실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어차피 차 끌고 가는 거니까 차 대놓고 뭐 걸어봤자 5분? 뭐 이럴 테니까. 근데 그 밖에서 잠깐 나와 있는 한 10초? 뭐 1분? 이렇게 걸었는데도 막 땀이 막 줄줄 흐르는 거예요. 숨 막히고. 그래서 그냥 진짜 간단하게 쇼핑 진짜 조금 하고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거는 씨로 키운 거야? 오늘 점심은 동치미 마리 국수랑 엄마가 키운 애호박으로 애호박전 이렇게 먹습니다.